상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연간 34만여 명이 1조 1천억 원의 종합부동산 세금을 더 낼 전망입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이어 여당도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선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팀엑스가 토종 운영체제를 만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국계 기업 코닝이 삼성전자의 광소재 사업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한국 구미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보유세 항목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기로 한 건데요. 연간 34만여 명이 1조 1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34만 6천 명. 내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할 예상자 수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공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석 달간 이어진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번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와 조세 제도의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권고안의 뼈대는 부동산 보유세 중 종부세를 더 걷는 겁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입 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특이는 두 가지를 함께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입 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세율도 최대 0.5%포인트 올립니다. 토지에 매겨지는 세율은 최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이는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34만 6천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조 1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은 정부의 향후 과제로 넘겼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종부세 인상으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 그리고 최근 3년간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집값 하락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손질해갈 계획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특위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특위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라며 하반기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위가 제출한 공고안을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려던 2차 규제혁신회의가 연기됐죠.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핵심 이슈가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규제 완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하라 기자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지분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들 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가장 먼저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무위 내부에서도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공약으로 금산 분리를 강조할 만큼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당 내에서 분위기가 모이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세를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현행은행법은 KT나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입법안들은 인터넷은행의 한정에 최대 34에서 50%까지로 보유 한도를 확대하되 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못 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려다 연기된 2차 규제혁신회의 핵심 이슈가 인터넷은행 지분 규제 완화였다라는 걸 고려하면 당정청이 모두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원래 규제 완화를 지지해온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PC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로 사용하실 텐데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체 개발한 토종 OS로 MS의 독주를 깨겠다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면 나타나는 운영체제.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 윈도우와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 운영체제는 국내 기업 팀엑스가 만든 토종 OS입니다. 타 운영체제와의 호환을 막는 폐쇄적인 MS 윈도우의 단점도 해결했습니다. 윈도우나 리눅스 등 다른 OS 기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별도의 수정 없이도 팀엑스 OS 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기가 현재 리눅스 운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MS와는 불가능했던 그런 클라우드와의 연계, 그 다음에 모든 기기와의 연계를 저희 팀엑스 OS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안성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일상 업무에 활용하는 노멀존과 높은 보안성에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시큐어존을 분리해 시큐어존의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팀엑스 소프트는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국내 OS로는 처음으로 굿 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획득해 성능 검증을 받았습니다. 팀엑스 소프트는 우수한 OS를 기반으로 MS가 독점하고 있는 독주를 깨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차적으로 B2B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을 한 10% 정도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전개할 때도 일단은 초기에 한 10%를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다시피 한 OS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계 기업 코닝이 삼성전자의 광소재 사업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한국 구미 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지난 2015년 광소재 사업 시설과 인력 전부를 포함해 코닝에 매각했지만 코닝은 한국 공장 채산성이 맞지 않다며 지난 3월 공장을 모두 폐쇄한 겁니다. 김상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는 생산시설과 인력 모두를 포함해 광소재 사업 전체를 미국 코닝사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한 공장은 중국 하이난의 광소재 공장과 구미에 위치한 광케이블 공장 등입니다. 광케이블은 4G와 5G 통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한국과 아시아 시장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코닝은 올해 3월 중국 하이난 공장을 제외하고 구미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코닝 측은 중국 하이난 공장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한국 운영 조직에 포함된 인력을 포함해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면서 광통신 사업부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판매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수익성이 저조한 만큼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닝 측의 설명과는 달리 전선업계에서는 이미 1, 2년 전부터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공장 폐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소재와 광케이블을 생산 판매하는 경쟁 업체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국내 업체들은 LTE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케이블이 필요하고 광케이블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광섬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서는 광케이블 수요가 넘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노후 통신망 교체와 추가 증설, 동남아 지역은 신규 통신망 구축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LS전선은 한국 본사와 북미 공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 베트남 공장의 경우 2015년부터 가동에 돌입했고 지난해 7월에는 증설까지 마쳤습니다. 폴란드 공장도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코닝이 중국 하이난에서 생산된 광소재를 한국에 들여와 광케이블로 가공해 판매하는 대신 광소재 단계에서 현지 판매를 하기 위해 한국 공장을 폐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을 인수한 후 정확히 3년 만에 300여 명이 넘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공정마저 폐쇄하는 것은 웬델윅스 코닝 CEO나 이행이 한국 코닝 대표의 대표적인 경영 실패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미국이 수입차의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지난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가뜩이나 업황이 어려운데 매해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4만 4천여 명이 투표해 3만 3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올해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12차례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대비 5.3%인 11만 6,276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임금 3만 5천원 인상과 성과급 200% 플러스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 파업을 겪고 있습니다. 반복된 파업은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청업체한테 너무나 큰 고통을 전가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도 좋지 않을 텐데 그 상권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품을 외면하는 거죠. 또 다른 전문가는 잦은 파업은 산업 경쟁력을 잃게 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조선업계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자동차의 25%에 달하는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자동차업계의 부담입니다. 승용차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율관세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19일에서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9월쯤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간편하게 먹고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는 간편 대용식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들은 이에 발맞춰 몸에 좋고 먹기 간편한 한 끼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과업체 오리온도 오늘 간편 대용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오리온이 오늘 간편 대용식 브랜드 마케도 네이처를 론칭하고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고 무신한 간편 대용식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의 인기되는 쌀을 활용한 제품, 농민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오리온이 전력을 다해야 돼. 오리온은 슈퍼푸드 기리를 주 원료로 다양한 국산 야채와 과일을 넣은 그래놀라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래놀라는 곡물의 과일과 채소를 원물 그대로 구워낸 시리얼의 한 종류입니다. 아직은 국내 시리얼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적은 규모지만 성장 가능성을 보고 3년 전부터 준비한 야심작입니다. 우리나라와 소비 트렌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이미 그래놀라가 시리얼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아침 대표 식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간편 대용식은 아직 시리얼 정도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정도지만 국내 식품업계는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성장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도 시리얼 제품을 선보이며 간편 대용식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동원 F&B는 국내 최초로 우유에 고농축 영양분말을 녹여낸 액상형 대용식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고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내 모든 식품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새로운 수요를 찾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업들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내는 제품들이 바로 간편 대용식이고 이 시장은 향후에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편 대용식 시장이 국내 매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항공주의 주가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급등으로 부진합니다. 진에어의 경우 국토부가 항공 면허 취소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어제 6% 이상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낙폭을 넓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비 급등이 2분기 실적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3분기에는 항공주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항공주의 실적과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약 3년 8개월 만에 74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항공유 가격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YGFN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67% 감소한 1,665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 수요는 꾸준했지만 유류비가 1,800억 원가량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지난 4월에는 3만 5천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2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1.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 역시 지난 4월 최고점에 비해 24.5% 이상 떨어졌습니다. 저가 항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류비 상승으로 제주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9%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에어의 경우 조현민 전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것이 밝혀져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결정하면서 지난 2일 진에어 주가는 6.3% 이상 떨어지며 상장 이래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비 상승 등 악재로 인한 2분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3분기에는 항공주가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반적으로 3분기가 항공업계 최고 성수기인데다 국제유가도 산유국들의 추가 공급으로 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태풍 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침수 피해 모두가 보상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이 침수됐거나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침수돼 피해를 받거나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관련 보상 등은 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역시 침수 피해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지 못하거나 개인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보험계 관계자는 침수된 차량의 경우 시동을 걸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이 파손되고 주변 각종 부품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량 하단에 설치된 물 배출용 밸브에 물이 흡입되면 엔진이 멈추고 재시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수 깊이가 성인 남성 무릎 높이 이상이거나 차량 바퀴 절반 높이 이상일 경우 진입하지 않는 게 좋고 물 웅덩이를 통과할 경우 1에서 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경제 5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무국과 갈등을 빚어온 송영중 상임 부회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경총은 오늘 407개 회원사 가운데 233곳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부회장 해임안을 찬성 224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경총 상임 부회장이 회원사 표결로 해임 처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부회장은 국회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제단체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사무국과도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결국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송 부회장은 사무국 출신인 전임 부회장 체제가 14년 이어지면서 경총 내부적으로 회계 부정 등 불투명한 운영이 계속됐다며 문제를 바로잡으려다 사태가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송 부회장 해임 사태로 경총 사무국 파행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사무국을 책임져온 이동웅 전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가 소유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LG, GS, CJ, 한진 등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지만 이들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40.8%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 비중이 43.4%로 배당 수익을 앞질렀습니다. 조사 대상 지주회사의 자, 손자, 증손 등 소속 회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은 평균 5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의 전반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딸 박세진 씨가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해 경영에 본격 참여합니다. 박상무는 입사 전까지 경영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치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지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김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품목에 따라 최대 4배 뛰어올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내년 4월 말 인천에 문을 엽니다.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한 번에 6천여 명의 관광객이 탈 수 있는 초대형 크루즈선 전용 보드가 생기는 것으로 국내 해양 관광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대백화점이 온라인몰에서 주문받은 식품을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올해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태풍은 현재 서귀포 동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방향을 더 동쪽으로 틀어서 오늘 밤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현재 남해상에 태풍 경보가 경북 남부와 경남,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영남 지방과 전남 남해안으로는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지방은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지방은 아침에 차츰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에 30에서 80mm, 영남 해안에 최고 120mm 이상, 울릉도 독도는 최고 150mm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과 내일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청주 31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지만 동풍이 불면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지방은 태풍으로 인해 비가 내리다 아침에 그치겠고요. 오후에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5m, 동해상에서 7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안개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